옛날 어느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먼 길을 걷다 지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좀 주시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선생님은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셔요?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했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겁니다. 여자는 다시 물었어요. 우물은 이렇게 깊고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신다는 거지요?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이신가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 물이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그럼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까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네는 예배 드리는 곳이 저 산이 아닌가 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소를 가리지 않을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지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시겠죠? 여자가 말했어요.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여자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내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어요. 같이 가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온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배고프시죠? 이걸 좀 잡수세요. 나에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가 선생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누구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지.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자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을 듣고 믿긴 했지만, 이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참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들은 마치 영원히 샘솟는 물을 마신 사람들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이 마를 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좋아서 자주 가는 곳은 어디예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